여러분 안녕하세요. 산나물연락처분소 TV입니다. 11월 22일인데 이렇게 아주 어린 순이 올라와서 나물로 해 드실 수 있는 그런 식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정말 입만 보면 정말 혼돈하기 쉬운 그런 두 약초, 나물이며 약초가 되는 두 식물을 제가 비교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.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은요, 큰 개불알 풀입니다. 큰 개불알 풀. 이 큰 개불알 풀은 어린 순은 봄에도 나물로 드실 수 있고, 지금 11월 달이지만 이렇게 또 어린 순이 올라와갖고 두 차례 두 계절을 나물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. 약초도 되면서 나물약초이죠. 그러니까 이 큰 개불알풀과 가장 혼돈되기 쉬운 식물이 있습니다. 광대나물이라고 정말 잎이 똑같습니다. 여기 지금 마침 제가 여기 광대나물이 있어서 지금 확실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잘 보세요. 이 광대나물 꽃은 약간 핑크색이에요. 약간 붉은 계열이고, 지금 요 보이는 요 큰 개불알 풀은요, 약간 보라색 꽃이, 아까 이거 하나 피었었는데 어디, 아, 잘 안 보입니다. 요 꽃 피는 모습 자체는 틀려요. 요렇게. 요 지금 여기 꽃대가 올라오는데, 이 큰 개불알 풀 몸에는 털이 굉장히 많아요. 이 몸에. 구분할 때 요 털이 굉장히 많아요. 털이 많고, 예, 꽃이 색깔이 이제 다르다는 거. 요 큰 개불알 풀은 약간 보라색 그런 꽃이고요. 다음에 제가 꽃 필 때 영상에 올릴 수 있으면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만은, 지금은 이렇게 몸에 털이 많은 거는 큰 개불알 풀. 그 다음에 몸에 털이 없고 요 꽃 요 올라오죠. 요 봉우리가 올라오는데 요 약간 핑크색 보이죠. 그리고 이 몸이 사각지고 이 몸에 털이 없어요. 털이 없는 거는 광대나물. 몸에 털이 없는 거는 광대나물이고요. 요것은 광대나물. 요것은 큰 개불알풀. 정말 잎이 많이 비슷하죠. 잘 보세요. 요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? 예, 광대나물. 요것은 광대나물. 예, 요것도 광대나물. 바로 옆에 요것은 큰 개불알풀. 정말 잎만 보면 구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. 같이 이렇게 자라면은 구분하기가 진짜 힘들어요. 꽃이 피기 전에는. 그러나 꽃 색깔이 다르다는 거. 요 몸에 털이 많은 거는 큰 개불알풀 보라색 꽃이 피고, 그 다음에 몸에 털이 없고 몸이 사각진 거는, 각진 거는 광대나물. 아, 정말 여기 같이 있으니까 비교가 되죠. 요 광대나물 꽃이 예뻐요. 지금 보이는 요것은 광대나물. 요거는 큰 개불알풀. 이 큰 개불알풀이 이름이 조금 부드럽지 않아서 다른 이름이 있답니다. 큰봄까치꽃이라는 이름을 가졌답니다. 큰봄까치꽃. 또 이름이 개불알란카는 난 종류에도 개불알란이 있잖아요. 그것도 이름이 바뀌었는데 복주머니 난이라고도 하기도 하잖아요. 그죠? 중요한 것은 이 그 개불알 풀의 효능은요, 이 식물은 현삼과 두해살이고요, 원산지가 유럽입니다. 요 큰 봄까치 꽃은요, 그리고 효능을 보면은 관절염, 요통, 방광염, 이뇨, 혈액순환, 풍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. 이 큰 개불알 풀은요, 큰 봄까지 꽃은요, 식용도 되고 약용도 됩니다. 약으로 사용할 때에는요,
채취해서 햇볕에 건조하여 8에서 10g 달여 드시면 되고요. 약간의 독이 있다고들 합니다. 성질은 차고, 그래서 몸이 차신 분은 과다 섭취를 피하시고요. 또 나물로 드시려면은 데쳐서 충분히 우려내시고 드시면은 맛있는 나물이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광대나물 효능 제가 앞 영상에 올려두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. 광대나물의 효능을 보면은요, 한방에서는 보계초, 접골초 이름이 많습니다. 뼈에 좋다고 해 접골초라고 하기도 합니다. 다른 이름으로는 꿀풀과 두해살이 식물이고요. 효능을 보면 무릎관절, 진통, 혈액순환, 부종, 어혈, 동맥경화, 반신불수, 뼈에 좋은 효능이 있고요. 축농증, 인후염, 코피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. 이 광대나물은요, 여름에 채취하여 그늘에서 말려 15g 달여 드시면 좋고요. 맛은 쓰고 맵고 따뜻합니다. 어린 수는 나물로 좋고요. 요것도 약간의 독이 있다고 하니 이 광대나물과 이 큰봄까치꽃 이름 새로운 이름이라 쉽게 안 나오네. 큰봄까치꽃도 약간의 독이 있다고 하니까 나물로 드실 때에는 데쳐서 충분히 우려내고 드시면은 안전합니다. 네, 한번 잘 보세요. 잎이 너무 비슷하고 자라는 것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자라니까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요 지금 제가 보는 저거에서는 예, 저기 광대나물이요 조금 이 결의 문이 이 중간에 이 이런 게 깊이 파였어요. 그리고 큰 봄까치꽃은요 조금 연한 것 같아요. 그리고 확실한 거는 이 몸에 털이 많은 것은 잎은 비슷하지만 털이 많은 것은 큰 봄까치꽃이고요. 그리고 요 꽃 피는 모습을 보세요. 요 꽃이 올라오는 요것도 다르죠, 그죠? 얘는 꽃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. 꽃 봉우리가, 그죠? 요거는 광대나물이고요. 그 다음에 요 옆에 요것은 큰봄 까치꽃입니다. 큰봄 까치꽃. 약성도 거의 비슷하고 독도 약간의 독이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나물로 드실 때는 데쳐서 충분히 우려내고 드시면은 나물로 드실 수 있고요. 약으로 드실 때는 이제 뭐 건조시키니까 상관이 없대요. 정말 잎이 너무너무 비슷해서 제가 열심히 구분해 보았습니다. 이것은 광대나물, 이것은 광대나물, 이것은 큰 봄까치꽃, 큰 봄까치꽃 비슷하죠, 여러분. 예. 둘 다 두 계절, 그러니까 봄, 가을, 어린 수는 나물로 드실 수 있는 나물약초입니다. 나물약초. 예. 이것은 광대나물. 광대나물. 또 옆에, 바로 옆에 이것은 큰봄 까치꽃. 효능도 비슷하고 두 계절에 걸쳐서 나물로 드실 수 있는 나물약초입니다. 오늘은 제가 광대나물, 보이는 광대나물, 그 다음에 큰봄 까치꽃, 큰봄 까치꽃 두 식물을 영상에 비교해서 담아보았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